군산 구불 6의 1길 탕류길. 탕류길은 백릉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지인 군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제강점시대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길입니다. 탕류길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됩니다. 박물관은 역사는 미래가 된다는 모토로 행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세계로 뻗어갈 국제 무역항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구 군산세관은 벨기에에서 수입한 붉은 벽돌로 된 유럽 양식의 건물로 서울 역사와 한국은행 본점과 같은 양식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해망굴은 월명산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령을 관통하는 터널로 수산물의 중심지인 해망동과 군산 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6년에 시작된 군산항 제3차 축항공사 시에 이 해망굴은 완공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인민군 지휘소가 이곳에 자리하면서 연합군 공군기의 폭격을 받아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구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곡물 반출과 토지 강매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초반에 지어진 은행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총독부 직속은행인 구조선은행은 일본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시설이었습니다. 소설 탕류에서는 초봉에게 청혼한 고태수가 바로 이 은행의 당좌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군산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건물은 1909년 대한제국의 국책은행으로 설립된 구한국은행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백릉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지가 밀집되어 있는 군산의 원도심은 가까운 곳에 역사의 숨결과 문학이 배어 있는 곳으로 우리 한민족의 아픔과 항쟁을 배우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곳입니다.